KBO는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후배 문우람을 폭행한 이태근에게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넥센 구단은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 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엄중 제재 경고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이 사안이 KBO 리그가 추구하는 클린 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문우람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5월 넥센 선배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추후 가해자로 밝혀진 이태근은 상벌위원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망이의 뒷부분으로 머리를 몇 대 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죄송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한편 KBO는 임지열에게는 정규 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지열은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뒤늦게 구단에 신고했다가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또 KBO는 지난 10일 문우람과 이태양 기자회견에서 실명이 언급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선 소속팀 사실 확인 결과 관련 사실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